항검 수술하기 전에 꼭 보십시오. 부작용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항검 수술 후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가장 첫 번째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붓기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면 조직과 조직 사이로 조직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붓기입니다. 이거는 수술 후 자연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검 수술은 심하게 붓지는 않습니다. 2주 정도면은 이 수술로 인한 붓기는 정상적인 상태까지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결막 부종이라고 합니다. 즉, 결막 부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눈을 봤을 때 안구의 껍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결막 부종이라고 그러는데 강한 자극에 의해서 결막 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요거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안약을 넣으면은 보통 한 달 이내에 자연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생했으면 바로 병원에 알려갖고 조치를 받도록 하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마취 성분 제 안에는 출혈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혈관을 수축시켜갖고 출혈을 억제하는데 이 마취가 풀리면 일정 기간 동안 약간의 피가 묻어나오는 정도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불과 하루 이틀이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자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 시림 그리고 눈물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느끼던 빛의 양과 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눈이 시리고 눈물도 자주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요거는 일정 기간 길게는 2, 3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적응이 필요합니다. 적응하면 요 증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눈 뒤집혀지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뒤집히는 거를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술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거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발생한 것은 대부분 한 달이면 붓기가 빠지면서 다 올라가 붓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힘이 많거나 수술을 세네 번 이렇게 여러 번 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갑니다. 6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안검 외반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교정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수술을 받을 때는 저희 병원 오십시오. 제가 교정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 밑에가 불룩해서 지방을 일부는 제거를 하고 일부는 재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방이 골고루 펴지지 않아서 눈 밑에가 울룩불룩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것도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근데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는 그거는 자체를 발생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눈 밑 지방을 제거할 때 너무 많이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눈이 안구가 튀어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눈 밑 지방 제거할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눈 밑 꺼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해도 눈 밑에가 꺼지게 되고 안구가 돌출됐기 때문에 조금 지방을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꺼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 좀 주세요. 본인 맞아요? 맞는데! 아닌데! 맞아! 젊음의 비결! 그것이 궁금해! 아세!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눈밑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 미세한 감각을 가진 근육들이고 신경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라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따끔따끔하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수술 부위에 나타나면 이때 신경이 재생되는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감각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후성 반응이라고 눈꼬리가 튀어올라오는 현상은 이 끝 조직을 인대에다 걸어주기 때문에 근육을 같이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후성 반응이 생깁니다. 근데 비후성 반응은 조직에 힘이 많이 작용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속에서 잡아줘야지만 되지, 이 겉에 진피층을 여기 인대에다 잡아 끌어잡아서 여기를 고정시켜주는 일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비후성 반응만 오랫동안 가게 하고 흉터가 미세하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잡아주고 겉은 잡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이 비후성 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마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느끼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구를 찌르게 되면 시력이 상실됩니다. 수술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기구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 수술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수면 마취를 하지 마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처진 양도 계산하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 오늘은 항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항검 수술과 관련된 이 어떤 문제든 경험이 많은 분들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술의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분이 정말로 노련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서부터 받으시고 수술해서 되도록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